회원님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진 여러분께 인사. 가평지구 추경 선생님께서는 한국미술협회 가평지구를 창립하시고 지금까지 미협 발전에 애써오신 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 일동에 감사할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한국미술 가평협회 일동 감사합니다. 점점 좀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작업하고 다음에는 서울 나가서 전시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강민숙 의장님 나왔습니다. 박형근 의원님, 최원중 의원님 나왔습니다. 박형근 의회 김종성 의원님 나왔습니다. 박형근 의회 양재성 의원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저희 제20회 전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협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립되어 이렇게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서태영 군수님, 몇 년 전 문체과장으로 계실 때 인사동에 그림을 사러 나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 미술협회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술은 공간 속에 숨겨진 미적 가치를 찾아내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협회에서는 국가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평읍 중앙로 철길공원 내 7가지 종류의 총 17개의 조형물을 세워 가평군의 유일무이한 아트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대회장 좋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주년이 되는 가평미술회에 세운 진심으로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그동안에 이때 그 초대 추경 회장님이 여기 이제 지구 설립을 하시고 있을 때 제가 경기도에서 그때는 사무국장을 제가 맡아서 여기 이제 돌아가는 판을 그때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이 가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대 가평미술협회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작품을 어떻게 훑어보면서요. 우리 진짜 우리 회원님들이 가평군의 보배이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그 슬로건 중에 실천 못해 지금보다 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미술협회 회원님들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아주 크진 않지만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안선영 지부장님과 우리 회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회 전시회 때 군의원 의장을 지내시고 그때 저희 도록에 보면은 축사를 해주시고 미술관에 축하를 오셨던 그런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꼭 와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봉희 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주 숭고합니다. 한창 공연하신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자니 좀 숭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도 계신데 아마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추경 회장님이 여기 초대 회장님이실 때 창립전을 할 때 제가 가평군의회에서 의장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몇몇 분들하고 창립 발기대회를 했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0주년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가평군의회 의장 최경명입니다. 오늘 가평 미술협회 20회 종기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안선영 회장님과 우리 작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출품하신 여러분께서 미술이 좀 한층 오늘 기회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가평 문화가 좀 더 밝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하고 응원하면서 살아왔는데 벌써 15년이 지나서 내가 벌써 85세가 됐습니다. 내가 그전에 내가 송파, 그 다음에 동대문, 성남 여러 곳에서 미술협회 15년에서 해왔고 그런데 가평 미술협회는 우리 추경 그 고문께서 저 초창기에 이 황무지에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아주 억지로 3개월 또 회장을 하시고 또 연임을 하시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힐링이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실 좀 이제 여러분들 관람하고 편안하게 우리 미술협회 안선영 회장님이 워낙 팝도 좋아하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데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투데이와 불었어 스티크링 투더관 I'll taste your strawberry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 shall all pass away And I'll forget all the joy and smile
안 걸릴 수가 있다. 저도 안 걸릴 수가 있다.